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단만큼은 철저하게 지킨다는데요. 하루 한 끼만큼은 꼭 이렇게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먹고 있다고요.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식단. 그런데 몇술 뜨지도 못했는데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 유자 씨인데요. 결국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중단되고만 식사. 고기는 거의 손도 못 댔습니다. 밥 먹어야 되겠다. 근육이 빠지지 않았을 때는 못 보였었어요. 뭐든지 가리지 않고 잘 먹었었어요. 근육이 빠지니까 소화도 안 되고 이렇다는 것을 내가 진짜 처음 알았어요. 아이고. 밥 먹는 것도 힘들어. 빠져버린 근육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? 마음처럼 되지 않는 근육 사수.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자니 최근 추가된 약봉지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. 혈관 질환까지 오더라고요. 그 혈관 질환이 오다 보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뭐 그 쓰나미처럼 막 그냥 몰려오더라. 감당해낼 수 없게끔 그렇게 오더라고요. 최근 5년 사이 당뇨, 고혈압, 고지혈증까지 생긴 그녀. 근육 감소로 인해 탈출구 없는 건강 악순환에 빠진 것 같다는데요. 앞으로 남은 생이 걱정된다는 유자 씨입니다. 근육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이렇게까지 건강을 망치는 그 원인이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거든요. 예전처럼 건강했던 그 제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은데요. 그 방법을 좀 알 수 없을까요? 네,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. 거동이 불편한 건 물론이고 통증에 만성 질환까지. 이런 증상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된 거는 이유가 다 이 빠져나가는 근육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전신에 이게 잠복한 질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요. 무엇보다도 몸속 근육을 빵빵하게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요. 특히 630여 개의 근육 중에서도 이 생명과 직결된 근육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. 그게 바로 이 생존 근육이죠. 생존 근육이라는 것도 있어요? 생존 수영은 많이 가르치는데. 맞아. 생존 근육?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그렇지. 이 근육이 없으면 네, 2초에 한 명씩 세계인의 생명이 위협받게 됩니다. 2초에 이 근육이 없으면? 네, 바로 혈관 근육? 그렇지. 아니, 혈관은 혈관이지 혈관에 근육이 있어요? 혈관이 근육으로 되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. 이 혈압이라는 게 근육이 이렇게 아니 근데 그 보통 이제 심장에서 펌프하는 그 힘으로 혈관은 이렇게 피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? 근육이 있어야지 펌프가 그렇죠. 그렇게 되겠지. 네, 혈관 자체도 탄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근육이 존재합니다. 네, 우리가 보통 혈관을 생명의 통로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. 만약에 이 혈관 근육이 충분하다면 혈관이 이 탄력적으로 이완과 수축을 하면서 혈액을 몸 구석구석 보내주고 또 노폐물이 들어왔을 때 혈관이 쌓이지 않도록 이 내보내는 역할을 잘 하게 되겠죠. 반면에 이 혈관 근육이 충분하지 않아서 동맥경화증이 온 이 혈관의 경우에는요. 혈액과 노폐물들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겁니다.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주요 장기들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겠죠. 그게 심장이라면 심장의 혈관이 썩는 심근경색이 또 뇌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도 있죠.